독특한 식물이다. 그러니까는 보잘것없고 빈약하고 또 중량감이 없고 그런 등등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정력제 곧이 땅의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영생의 복을 받을 말씀을 그들이 먹기를 싫어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또, 말씀을 멸시했다고도 이제 알도록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라고 한그 신앙은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을 멸시하는 그런 신앙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깨달아 알아야 돼.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가서 해석해서 상고를 해보면 비로소 옳게 정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에스겔서 20장 15절로 16절 에스겔서로 이제 갔습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에 가서 그리고 이제 예언서 중에 구약의 예언서 중에 네 번째 책이 바로 에스겔서지요. 야, 에스겔서 20장을 우리 다 찾아서 보시면 20장 찾으셨습니까? 야, 15절로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꼭 광야 생활한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야,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15절에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래가 광야 교회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 세계와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고 막 더럽히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율례라든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거는 특히 율법의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 아니여. 야, 여기 율법도 그 마음으로 업신여겼는데 율례와 규례는 율법이에요, 율법.
시내산에 올라갔다면 40일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준 말씀 이 말씀도 마음으로 행치 아니했는데 그 마음에 우상 섬기고 그랬는데 만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소? 마음으로 좋아했겠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율례를 우상을 쫓아 나의 율례를 업신여기면 나의 귀를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면 그럼 멸시했단 말이야 멸시. 율법도 멸시했는데 만나 말씀은 율법 말씀도 멸시했는데 만나 말씀은 멸시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는 만나 말씀을 그들이 그래서 박한 식물을 하겠단 말이오.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에? 그러니까는 그런 음식은 멸시하기 마련이오 안 멸시하기 마련이오. 우리도 그러잖아. 음식 중에도 별 볼일 없는 거는 멸시지. 그리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는 중요하기 여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다고 말이오. 자, 민수기 15장 29절로 31절. 민수기 몇 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찾아서 또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 21장을 상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몇 장으로 가? 그 앞으로 이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29절 아니야? 2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든 무릇 걸어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는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태인들이 되었든지 간에 에? 무슨 죄를 짓고 또는 고범죄 짐짓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은 이제 지옥 간단 말이오. 천국을 못 들어간단 말이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했단 말을 안 지켰단 말이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영생을 못 얻고 지금 여기 지금 원망의 죄 짓다가 뱀에게 물려서 지옥 간 것처럼 이것들도 간다 그거요. 못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은 그런다 그거요.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요? 특히 광야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 지금 여기 민수기니까. 야, 또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이제 5장으로 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껍데기 말씀 아니고 이 세상 축복받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 얻게 하는 말씀 꼭 그거는 회사가 말씀 아니여. 밥의 말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해석한 말씀, 밥의 말씀 주로 먹여요. 문자적으로 저세 말씀, 이 세상 축복 말씀 먹여요. 그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논장 밥의 말씀 아니에요, 해석에서. 그런 해석한 말씀을 박한 식물이라고
별 볼 일 없는 말씀이라고 중요한 줄 모르고, 그리고 멸시한 자들은 지금 캐간단 말씀이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 찾아서 지금 산 건 거 아니오? 야, 이사야서 5장 24절. 24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루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여기 지금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막 못했는데, 여기는 그들 이스라엘들이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욕을 당한다고요. 이거는 지금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멸시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을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이것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 백성들만 한 게 아니고 이것들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버린다 했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바벨론에 침략받아서 확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요. 24절부터 몇 절까지가? 그리요. 이제 역대하 36장. 이제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역대하시잖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하니요. 이제 역대하로 갔습니다. 36절. 36장 없어요? 내가 또 잘못 가르쳐줬나 그럼? 36장 11절.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붙이심에 저희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으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병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왕실을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별파하고 무릎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왕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딱 보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은 영생 얻을 수 있는 에? 지금 만나 말씀 전했소 영생도 못 얻을 껍데기 말씀만 전했어. 그랬더니 그 말씀 열시하고 안 듣다가 그 모양 그꼴 되었다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에? 5장 24절로 25절 말씀과 같아 지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영생 얻을 수 있는 에? 이 땅에 축복받으라는 말씀 그거는 정력제예요. 정력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정력제 먹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땅에서 정력제 먹고 잘 살아보려고 정력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말씀이 정력제라니까 그러네. 이 세상에 정력제 있잖아. 정력제 뭐 게잡아 먹고 뭐 빔탕 먹고 호불라탕 먹고 이제 또 이제 곰 발바닥 먹고 막 그러잖아. 그와 같이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뭐요? 성경을 맨 알아도 뭔만 알아가지고 가르쳐? 그리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 정력제 먹고 있다고 해서 어쨌든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라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있다고 해서 맨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정력제라니까 그러네. 그런 말씀 매기는 자들이 정력제 장사하는 것들이고 신앙 안에 정력제가 있으니까 세상에도 정력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뭐든지 신앙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든 게 세상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서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시작.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 여기도 보니까 말씀을 못 얻는 자 그런 자는 뭐 든다 했어? 배망 당한단 말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이 말씀도 지금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것들이 그 만나를 뭐라고 했어? 그것들이 있나 이걸 이 말씀이나 갔다니까 그러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멸시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은 뱀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여기도 폐망한단 말은 그리요. 또 23장 9절 잠언 잠언 23장 9절 일어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라. 여기 지혜로운 말은 이따가
돈 잘 벌게 해준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단 말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오? 그래, 영생 얻기 위한 말씀을 지혜스러운 말이고, 업신여기니까 멸시해야 하네요. 그렇게 그런 자는 누구요? 그 놈의 귓구멍 가진 자는 누구요? 미련한 자의 귓구멍은 그런다고 했잖아. 미련한 자의 귓구멍은 귀는 귀라도, 아, 예수님이 복 있는 귀 있다고 했어요. 화박을 귀 있고 복 있는 귀 있다. 이거 눈도, 눈도. 듣기 예수님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화받을 놈의 귓구멍까지 와서 그때 누구보다 했어요? 아, 이방인보다 했어요? 그 유태인들이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리고 오늘날도 믿는 자가 뭔지 믿는 자가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자가 아 예수님이 있다고 요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할 아버지가 갈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여 누구든 저를 믿는 자를 멸망하고 영생을 얻겠나 그 말씀도 지금 유태인들에게 한 말이오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제 문제예요 믿는 자들이 아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박한 식물을 해가지고 뱀에 물려준 것들 그거 믿는 자야 믿는 자 믿어도 그냥 잘 믿어 못 믿어 뭐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 노냥 기도만 해 아니요 노냥 기도잖아 그냥 물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뭐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일곱 가지 그거 달라고 기도란 입에 아주 그냥 기도는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불기둥 기둥은 잘도 따라가고 그냥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의 가마감동 따라서 안 살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가마감동 따라서 그러고 그냥 기도는 또 그냥 뭐냐 그냥 방언기도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언기도를 의시해서 그냥 그리고 또 말씀도 노냥 만나 먹어야 먹어 그런데 껍데기만 처먹는다고요 해석한 말씀은 안 그 해석한 말씀은 이제 박한 식물이다. 거기 성경 다 나는구만. 이 해석한 밥의 말씀을 못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귓구멍은 확 막혀가지고 그리고 저세 말씀 막 복받으라는 말씀 뱀의 주둥이에서 나온 거 정역계 그거는 그냥 귓구멍으로 잘 들어서 마음속으로 잘 들어서 아멘아멘 근데 영생에 복받게 하는 지금 그럼 만나 말씀은 귓구멍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준 것처럼 그때 있는 일은 계속돼 그래서 이사야 때도 그렇게 되었단 말이오 말라기 때도 그러고 초림 예수 때도 그러고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오늘날 이제 나오디아 귀신이 또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봅시다 이제 이사야 그거 아까 5장이잖아 그 말씀이나 역대하 그거는 같은 말씀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멸시하면서 영생 얻게 하는 그 만나 말씀은 그럼 해석한 말씀은 멸시하면서 처먹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보라고 이사야서 1장 가보자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 10절부터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무슨 백성, 무슨 백성이요? 그럼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은 무슨 백성이요? 그 전에, 지금 이사야 때, 이때 이전 아니요. 그까마득한 그,
그 전에 소돔 고모라성 그것들은 유황불비로 확 망해가지고 노도고 두 딸만 안 망해서 지옥 안 가고 다 들어갔잖아. 그런 것들하고 너는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가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 그러고 무슨 백성들아? 그리고 너희 소돔에 관한 누나?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9절에서부터 보면 야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한 누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나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귓구멍이 문제 아니야. 귀를 지금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어? 못 기울이고 있었어? 못 기울이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그러면 귓구멍이 지금. 지금 저 영생아들 만나의 말씀은 그리고 못 들어서 모르고 지금 멸심하는 귓구멍이라 그 말이오. 그러니까 제발 그놈의 귓구멍. 응? 우리 귓구멍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요것들은 뭐를 갖다가 잘 바쳐요? 그럼 그냥 바치기는 그럼 갖다가 그냥 바치기는 그냥 잘 바치기만 하면 천국 잘 갈 줄 알고 있어요, 이것들은. 잘 바치야 가는 게 아니오. 이해가시나요? 그런다 해서 못 바치야 가는 천국도 아니고. 자, 보세요. 하여튼 이것들은 바치기는 얼마나 많이 바쳐도 무수한 재물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재물을 갖다 바쳤다고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셀 수 없는 그냥 막 돈을 갖다 바쳤다고요. 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지니.